안녕하세요, 김주부입니다. 제가 텃밭에 쪽파를 심어둔 게 있어서 방치해 두었더니 쪽파가 이렇게 대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 수확을 해서 손질을 이렇게 해두었는데 오늘 쪽파 냉장 냉동 보관법과 이 지금 이렇게 손질하지 않은 이 대파 꽁지를 잘라서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를 냉장 보관하기 위해서는 손질하실 때이 끝부분을 자르지 않고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척을 하고 물기를 꼭 마른 다음에 이렇게 싸서 보관을 하셔야 무르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답니다. 키친타월 보통 한두 장에서 세장 해서 하면 이렇게 물을 말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쪽파는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 칸씩 100칸씩 이용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펴서 김밥 말듯이 말아주시면 됩니다. 끝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비닐이나 치퍼백 있으시면 치퍼백에 딱 넣어서 이렇게 밀봉을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치퍼백이 큰게 없어서 비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쪽파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화분이 없어서 이렇게 요거트 통을 이용해서 쪽파를 심을 건데요. 이렇게 요거트 통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두었답니다. 구멍은 젓가락을 저는 가스불에 달구어서 이렇게 뽕뽕뽕 뚫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두시고 물받이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흙이 밑으로 새지 않도록 이렇게 신문지를 넣으셔 이렇게 먼저 까시고 흙은 이렇게 이 용기의 한반 정도 채우시면 됩니다. 먼저 그러면 심을 쪽파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손가락 한 두세 마디 정도 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를 이렇게 깔아놓은 곳에 먼저 흙을 1/2 정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꽉꽉 누르실 필요 없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채워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고 흙을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용기가 크지가 않아서 많이 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심어두시면 급할 때 조금씩 필요하실 때 잘라서 쓰시면 너무나 유용하답니다. 자, 다 심었습니다. 주먹으로 이렇게 물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을 딱히 언제 주고 또 해야 하나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딱히 물을 정해놓고 그날그날 정해놓고 주는 것보다는 흙이 이렇게 지금 물을 뿌리고 나니까 많이 까매졌습니다. 흙이 마르고 조금 색이 밝아지면 그때 물을 또 흠뻑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쪽파 냉동, 냉장 그리고 집에서 쪽파 키우기 위해 쪽파를 심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